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음식 맛은요, 집안마다 또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음식 맛을 내는 공통적인 비결은 바로 이 손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맛이 들어가야 음식 맛이 좀 월등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음식 맛을 내는 손맛을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손맛 최고죠. 김덕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푸짐하고 넉넉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그녀가 돌아왔다. 소박한 재료에 정성을 불어넣어 최고의 밥상을 차려내는 실력파 요리연구가 김덕녀. 네,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할 음식은 따라하고 싶은 손맛 밥상입니다. 요즘 한식 세계화, 세계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발효 음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주부들이 쉽게 음식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쉽게 따라하고 싶은 손맛 음식을 이번 주에 제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운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주인공 김덕녀 선생님과 함께 손맛이 깃든 밥상에 대해 배워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이 손맛이 최고라는 소문을 저희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 몰라요. 네. 네. 자, 오늘 또 어떤 손맛을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네. 그래서 시래기 황태찜과 오징어채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아, 야,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네.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그 입맛 살리는 네. 그런 요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시래기 황태찜과 오징어채 무침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시래기와 황태가 어우러져 한층 더 구수해진 맛과 향. 맛도 영양도 푸짐한 시래기 황태찜과 쫄깃쫄깃한 오징어채의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은 1등 밑반찬 오징어채 무침. 재료 살펴볼까요? 시래기 황태찜 재료는 말린 시래기, 황태, 무, 물엿, 참기름. 밑국물 재료는 물, 다시마, 무, 건고추, 청양고추. 양념 재료는 건고추, 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생강즙, 배즙, 멸치 액젓, 간장, 맛술, 소금. 오징어채 무침 재료는 오징어채, 풋고추. 양념 재료는 고추장, 설탕, 물엿, 물, 참기름, 통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시래기 황태찜과 오징어채 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제 황태찜을 먼저 만들려면 네. 황태를 좀 손질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네, 이렇게 요구나. 황태는 색깔이 노릇노릇한 것이 네. 아주 맛있는 황태예요. 그래서 이 황태가 너무 말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물에다가 좀 적셔가지고 네. 젖은 면보로 이렇게 좀 싸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싸주면은 네. 아주 부드러워지거든요. 대개선 이제 수돗물에 이렇게 흐르는 네, 물에 그렇죠.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흐르는 물에다가 하면 네.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릇이 좀 적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젖은 면보에다가 네. 한 20분 정도 싸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물을 잘 적셔서. 네. 근데 선생님, 황태찜을 할 때는 이렇게 잘게 자른 것보다는 네. 통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네요. 그렇죠. 이렇게 채 썰거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네. 찜 요리를 하지 못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네, 예, 싸둘 거예요. 자, 저희가 미리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분 정도 미리 해놓은 게 네. 요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황태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요. 네. 네, 단백질 함량을 대량 함유하고 네, 간 기능 네. 강화를 완화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머리를 맑게 해주고 네,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몸에 좋죠,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뼈를 이렇게 뜯어내고. 아, 이렇게 불려주면 네. 아무래도 좀 가시를 발라내기도 좀 쉽지요. 편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시 제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네. 그래서 가위로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래도 좀 네. 편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라주고 지느러미 네. 잘라주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손질을 네. 해서 네. 미리 준비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길이는 네. 한 5cm 정도의 네. 예, 길이로 예,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네.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래쪽은 좁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반을 갈라주세요. 반으로 갈라서. 네. 그러면 두께가 네. 예, 거의 같죠. 아, 위아래를 좀 네. 맞출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드시기도 예, 훨씬 편안하고. 그것도 모르고 네. 저는 네. 이런 거 하면은 밑에랑 네. 똑같이 반으로 잘라야 돼. 그럼 결국 크기 안 맞는데. 네. 그래서 아하. 길이가 아래는 짧고 네. 네. 좁고 위에는 넓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해서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그릇 하나.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네, 조금 큰 그릇을 되겠습니다. 주시면 이따가 네네. 묻힐 때 아, 아예 묻히기 네. 좋게 네. 네.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또 이 겨울철에 네. 또 가장 맛있는 채소 중에 하나가 무예요. 요때 네. 무가 달고 시원하고 맛있고 달고 네. 시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는 또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무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는 네.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무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됐어요. 이제 우리가 또 뭘 네. 만들어 봐야 돼요?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양념장 네. 중요하죠. 양념장 네.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요 네, 건고추가 있어요. 이 고춧가루가 네. 있는데 네. 건고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고춧가루는 이 건고추를 빻아서 만든 게 고춧가루잖아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 예, 좀 날짜가 오래된 거는 색이 네. 검은색이 되고 네, 좀 약간 매콤한 맛도 덜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건고추를 믹서에다가 곱게 갈아서 사용하면 아. 매운맛과 단맛과 고운 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맛있게 네. 드시려면 그렇죠. 건고추를 한번 네. 더 갈아서 네. 한번 갈아볼까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아, 이런 방법이 있군요. 네. 물론 이제 뭐 건고추가 없을 때는 그냥 고춧가루만 이용하셔도 그렇죠. 괜찮은 그냥 거죠. 해도 좋은데 사실은 요거를 항상 좀 구웠다가 그래서 네. 그냥 하지 마시고 면보로 네. 면보로 깨끗이 닦아서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어서 그리고 네, 믹서로 예 돌려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넣고. 네. 오, 뭐 금방 갈립니다. 네. 세게 해서 네. 물을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물 안 넣고요? 네. 그래, 고춧가루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진짜 곱게 금방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오, 금세 그냥 고춧가루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네. 야, 여기 보십시오. 오, 빛깔이요, 정말. 더 뭐랄까, 붉은빛, 주황빛? 이런 빛이 더 도네요. 네. 네, 준비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준비됐고요. 네, 그래서 양념장을 예, 만들겠습니다. 네. 네. 자, 양념장 어떻게 만드는지 네. 한번 볼까요? 볼에다가 네. 된장 좀 넣어주고. 된장. 네, 그래서 아, 이거 또 이거는 이제 또 그 쓰레기에 꿉꿉한 네.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요. 아. 된장이.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넣어주시고. 고추장.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빤 고춧가루 이거 방금빤 거 네, 신선한 거 네. 네, 여기에는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거기다가 네. 또 다시 요거 먼저 섞은 후에 요것도 이제 같이 섞어주시면 네. 되나요? 네, 넣어주세요 자, 여기. 네, 이게 뭘까요? 여기 그 마늘이죠? 마늘, 네, 네. 파 네. 네. 넣어주시고요. 네. 같이 전체적으로 다 양념을 네. 어우러지게 네, 섞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배즙. 배즙. 생강. 생강. 네. 네. 간장. 간장. 네. 네. 여기는 네. 네. 설탕. 설탕도 들어가고. 설탕 좀 넣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물엿도 네. 들어가고. 네, 물엿도 들어가고. 네, 물도 네. 들어가고. 네.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양념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게 해서 고춧가루가 네. 여기서 좀 불어야지 색이 더 고와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장 만들어 네. 봤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또 중요한 게 시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 시래기 한번 또 봐야죠. 네. 네. 저 황태를 주시고요. 아, 황태도 같이 네. 양념을 같이, 하는군요. 네. 반씩 나누어서 네. 네. 황태를 같이 양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황태. 네. 반은 시래기. 아. 그래서 네. 황태에다가 반 정도 넣고 네. 반은 네. 시래기에다가 넣고
조물조물조물 묻혀서. 네. 역시 손으로. 네. 손맛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엄마의 손맛.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야. 네. 여기 좀 보는 사람도 야 저거 좀 맛있겠다. 네. 네.